아, 수바 이거 오늘 하고 싶은데. 아드는 좀 아닌 것 같다고? 한장 남았는데? 이걸 참아? 한장 남았어. 아, 모르겠다, 씨 브레이크 사. 얘둔 세장 남았어. 아이,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엊그제랑 그저께 치즈 존내 많이 받았습니다. 보답하겠습니다. 와, 끝났습니다. 일단 끝났고요. 근데 끝난 게 아닌 게 이제 기습까지만 배우면 제 부캐 싹 졸업이거든요, 지금. 와, 시브레 가긴 끝났다. 아, 하기를 지금 하나 갔다 올까? 키니야, 오늘 편하게 하자. 디코 없이 그냥 하기를 호딱 하나 하고 오겠습니다. 키니야! 성부 좀 써줘라! 와, 키링이 겁나 세지긴 했구나. 아니, 그냥 뭐 때리면 4억씩 뜨는데? 뭐야, 너무 빨리 눌렸나? 아들 왜 먹어? 물약을 먹어야지. 오, 야, 이게 유물 각인이 엄청나긴 하네. 공포. 엄마, 여기 셋다 걸렸네. 우리 킨이 끝까지 백 잡고 있네? 와우, 빠른데? 아, 못 들어갔어. 근데 지금 투사의 강투거든요? 밑줄이 없습니다, 여기에. 희한하네? 왜 저번주부터 안 나오지? 어디, 이 많이 붙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날아가니. 이건 또왜 또, 아, 이게 안 쓰던 키가 생겨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잔실수를 하냐? 어이, 기절 풀어줄까? 와, 6억이 뜨네. 수박 미쳤네, 이거. 아이, 졸라 개이바야, 진짜로. 수고, 수고! 하나도 안 떴는데요? 이야, 수박 기상이 밑잔 들어가네. 야, 나였나 봐. 키니야. 아니, 키니 얼마까지 돈 내는지 보고 갈까? 돈으로 말하렴. 이거 끝날 때까지 한 2주 차는 더 골드 많이 내야 돼. 구독 너무 재밌겠다고? 잠깐만. 바람명님, 마크 여셨나? 그렇지! 유물구덩이 돌멩이라고? 뒤졌다고 보면 되지. 자, 오로드님, 블레이드님, 구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와, 미친, 졸라 세졌다, 씨부레. 야, 얘 피가 좀 이상하다? 우와, 씨부레. 뭐야. 이, 뭐야, 이거 각성이 깔려뒀다? 보스! 안 돼, 폭주! 안 돼! 4분 남았어요. 아, 역시 수박 3셋 되는 순간 우주 파괴시킵니다. 아, 근데 여기 솔직히 약간 포식자 운빨인 것 같아. 그냥 폭주 잘 맞는 상황이면은 나쁘지 않거든. 일간무는 사멸이 달달하긴 살기도 해서. 안 돼! 아, 진짜 최악의 패턴이다. 이거 나올 때마다 포식자한테 운영자가 아무것도 못하쥬? 이러는 것 같아. 아이, 꼭 내가 간 쪽이 머리더라. 안 돼! 안 돼, 내 폭주 안 돼! 이 목수가! 아, 이거 폭주 못 살리는데, 이거. 빠바바바바바바! 살렸다. 폭주야, 좀 마숨을! 견뎌! 견뎠다. 힘든 싸움이었다. 여기! 여기! 나이스. 와우. 이것이 각인의 힘인가? 제 브레이커가 유물 각인을 다 끼고 오는 첫 번째 판입니다. 이번 주는 얼마나 더 세질까? 아, 파천 안 때렸다, 씨. 와, 야, 씨! 뭐야, 이거!
야 데미지가 날아가요? 아 걸렸어요? 넘어졌어요? 와 진짜 이거 무아지경 이름 잘 지었다 씨. 아 좋습니다 맛있습니다. 난 고낭 넘어갈 줄 알았는데 수라 유지한 게 신기하다고요? 솔직히 애기를 이 가문 할 때마다 고낭 졸라 맛있게 하거든요. 그냥 수라 할래. 수라 재밌잖아. 큰 거 같다. 빙글빙글 나오면 게임 던짐. 와 파천 오. 아니 난 수라가 바로 켜질 줄 알았는데 맞고 날아가 버렸네. 이거 위험해 위험해. 창 끝에 가면 안 되지. 에헤이. 죽은 사람이 훈수득이 있다고요? 원래 산 사람은 훈수 못 떠 바보임? 죽었으니까 훈수 떠는 거죠. 원래 감독도 축구 안 뛰잖아. 감독도 거기 뭐야 의자에 앉아서 훈수 두잖아요. 그래서 감독이 책임진다고요? 이 파티 터지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 눈물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. 흑흑흑흑. 누나를 왜 썼을까? 나 게임하게 하려고? 약속대로 빨리 울어. 흑흑흑흑흑. 엄마 야 저거 맞으면 진짜 큰일 난다. 나 죽을 뻔했다 이거. 뭐야 다 어디 가버렸어. 수고! 수고!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나 살아있으면 깨지. 아 좀 아쉽네. 아 진짜 여기는 좀 딜뽑기 진짜 존나 힘들긴 하다. 지금 저번주보다 센거는 유물각인을 완성을 했고요. 그리고 다음주는 더 세지는게 오늘 한피스 더 나옵니다. 아마 제거 수라는 악세 제외 맥댐은 아마 다다음주에 뭔가 2 찍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포식 아크페이시브가 구려요.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죠. 제가 말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아크페이시브 처음 나왔을 때 왜 리뷰 안 했냐면요.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. 아크페이시브 딱 열렸을 때 딱 보자마자 내가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 있지. 창술 그리고 수라. 수라는 원래 베이스가 괜찮아서 괜찮아 그나마. 그리고 슬레. 지금 얘네 세 개는 내가 주력으로 키우는데 하필 내 주력 네 개 중에 세 개가 나버렸어. 대원까지 포함하면은 다섯 개 중에 네 개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아크페시브를 처음에 리뷰를 안 했던 거야. 나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기분이.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유물 맞추고 뭐 하고 하니까 깡딜이 확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유물 평준화 되고 아크 평준화 되면은 모르지 이제. 지금은 마음에 듭니다. 왜냐면 지금은 못 보던 딜을 보니까. 근데 이게 지속되면은 글쎄요. 창술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정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금 아쉬워서 절제로 스타트 끊고 중간에 절정으로 갈아탈 거예요. 더군다나 포식이 또 이야기가 많은 게 이번 애기류에서 애기류 순간이동 패턴이 좀 많잖아요. 이게 내가 내 실력과는 무관하게 안 되는 부분이야. 그거는 순간이동에서 팔 나오면 이거 강제로 현타 날아가거든요. 이거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. 이거는 그게 되게 불쾌하다 그거지. 근데 지금 솔직히 또 데빌헌터 같은 경우는 약간 무서워요. 지금 아크피시브 열기가 약간 판도라였는 느낌이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열면은 어? 생각보다 재밌겠지? 하겠는데 데빌헌터는 좀 무섭다. 서머너는 뭐.. 아야 그 생각해보니까 서머너는 뭐 어떻게 됐어? 서머너 괜찮아요? 뭐 서머너는 나 수바 아예 그냥 안 들린다 소리가? 조용한 거 보니까 괜찮나? 조용하면 괜찮은 거냐고요? 괜찮은 거지. 이 게임은 원래 조용하면 괜찮은 거야.